장관님은 뭐 해서 자, 글씨를 자리 관리하는 막판에 수정이 됐어요.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업무적 적합성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인사청문회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외교부 장관 조태열 인사청문회 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송에서 생방송 생중계되니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이 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1월 8일 공직 후보자 조태열. 다음은 조태열 장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을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 한편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국제 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후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규범 기반 국제 질서가 흔들리면서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우리 생존을 위협할 수준에까지 이르러 비핵화와 함께 핵 억제력 증강이 시급한 외교안보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이제는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경제안보 융합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외교의 융복합적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40년의 외교관 생활에서 전반 30년을 통상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 업무를 두루 경험하였고 후반 10년은 외교부 제2차관과 주 유엔 대사 등을 지내면서 경제 외교와 북핵 문제 등 안보 이슈를 포함한 다자 외교를 총괄하였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 배경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외교의 비전은 글로벌 중추국가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를 실현하는 원칙과 방향을 담은 대외협력의 지침입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인태전략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로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깊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인태지역의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추동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성과로 합의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핵협의그룹을 중심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조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갈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보호 및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도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관계 발전의 속도나 규모보다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향한 실질 협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워진 한러 관계는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2년간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제평화 안보 분야에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확고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경험과 교훈을 개도국들과 나누며 글로벌 가치 수호와 공공재 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창의적 실천 프로그램을 꾸준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획기적으로 증액된 ODA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G7의 핵심 파트너로서 글로벌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협력 대상인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역내 주요 협력국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더욱 촘촘히 다져가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교섭 과정에서 다져진 이들 국가와의 협력 기반이 이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외교부도 경제부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외교와 촘촘한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국민께 약속하셨습니다만 외교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외교부의 가용자원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경제안보 민생외교에 나서겠습니다. 전 세계 167개의 제외공간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아우르는 큰 틀 속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규범 제도의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업들이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재외동포청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4월 총선 참여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공공외교의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공공외교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교류 정진을 통해 미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K-POP 열기로 고조된 우리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창의적인 문화 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넓어진 외교 지평 속에서 급증하는 외교와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외교 인력과 조직 확대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올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은 외교부 예산처럼 인력과 조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해와 지지를 구해나가고자 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환경과 나날이 엄중해져가는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 국론 분열은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적어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론 통합과 초당적 접근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초당적 외교에 의미 있는 벽돌 하나를 쌓은 외교부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그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격려와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의 방식은 1문 1담식으로 하되 계획서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박병석 우리 의장님이 첫 질문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정세가 급변한 때 우리 한국 외교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간 본부에서 해외에서 쌓은 경험을 잘 발휘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박진 장관께서도 저와 외교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현장 외교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점을 평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헤어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은 교전의 당사국이고 남한은 평정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완성하고 ICBM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산업적 용도나 또는 핵 잠재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한 농축관계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관계를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실상 완성 단계까지 와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된다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과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지 작업과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지난번 방미 때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핵 협의 그룹도 신설을 하고 실력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노력도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고 또 그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가 추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한미 핵 확장 억제력 강화로 이미 상당한 그 진전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추이를 보아가면서 또 가능한 옵션들 그런 것들은 협의 체제 속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일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문제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공급하는 문제를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핵 농축 재처리 문제는 그 NPT 체제와 관련된 상당히 민감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경제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라서 간단히 뭐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원자력 협정의 취지와 또 NPT 체제의 여러 가지 기존 시스템의 그런 의무사항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가장 최적의 현실적인 방안이 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보 환경이 급변했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보유 국가와 ICBM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상업적 용도에서나 또는 앞으로의 국방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와 터놓고 강력하게 추진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골의 우려처럼 워싱턴이 불타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파리를 지켜줄 것인지 하는 소위 드골의 우려가 과연 드골의 우려만으로 끝나는 거냐 한국의 우려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똑같은 동맹인데 어떻게 일본에게는 제철이 농축우라늄을 허용하고 한국은 더 엄격한 제도로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가. 특히 일본은 전범국이고 그리고 북한과 바다를 건너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험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다면 역사적으로 상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그 문제는 그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의 틀 속에 어느 정도의 협의할 수 있는 그 기본 골격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협정 개정을 하지 않고서라도 협정의 틀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15년 바로 조차관 당시의 차관으로 네. 추진했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네. 서면 합의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20% 이하의 농축은 네. 지금 표를 잠깐 띄워주세요. 그런데 한 번도 진행된 바가 없어요. 미국은 일본은 1등 동맹국이고 한국은 2등 동맹국입니까? 미국은 일본은 신뢰할 수 있고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왜 한국은 직접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까? 저는 워싱턴 선언 당시에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반드시 확보했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견 얘기하세요. 워싱턴 선언의 합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진석 의원입니다. 우리 조태열 후보자하고는 과거 유엔 대사 하실 때 제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만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의 많은 커리어 외교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파악을 해봤는데 아 이분이 우리 정부 외교관들 후배 외교관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스페인 교민 한 분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과거 스페인 대사 하셨나요? 네. 스페인 대사 하시고 이임하실 때 그 공항에 150명, 200명가량의 교포들이 나와서 환송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주면서 아주 인사청문회를 잘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스페인 교민의 전달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징용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역대로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청구권에 대해서 한일 과거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같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건 뭐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2018년도에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해온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 시작입니다. 2018년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정부 내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또 우리의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되면서 이게 외교적으로 극히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는 우리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서 또 우리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 외교부의 신세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기된 외교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간신히 이제 실마리가 풀린 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네, 전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방금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가 취했던 입장과의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일본으로서는 그 문제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본 최고법원의 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 대법원의 판결에도 충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또 그를 위한 이행 조치도 취해야 하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의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지금 정부가 처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결의 충돌로 이루어진 이런 현황을 어려움을 어떻게 행정부의 입장에서만 더군다나 외교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극히 지난한 과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도 없고 앞으로 진전시키려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행정입법 사법을 통과하라는 국가원수의 자격에서 행정부의 수반을 떠나서 국가원수의 자격에서 입법사업 행정부와 함께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라는 인식하에 용단을 내리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우리 대법원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대법원이 사법 자제의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어려운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뭐 적용되는 겁니까?
뭐 미국이나 그런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소송의 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국무부나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이 관행으로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사법부의 판결이나 어떤 결정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가가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인식이 깔려 있는 이유고요. 그것이 바로 사법 자제의 원칙에 내재해 있는 원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뭐 몇 가지 제가 들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이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보는 뭐 이른바 법정 조언자 제도, 아미쿠스 쿠리에라고 하나요? 네. 뭐 이런 것이 뭐 외국에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나 그러면 우리 대법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없다가 2015년에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뭐 불법하거나 뭐 뒷방에서 이루어진 몰래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고 이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감안해서 우리도 그런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규칙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충 질의 때 시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중계 중이라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이용선 의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예, 후보자님. 강제징용 관련 사법농단이 매우 중요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의 쟁점입니다. 잘 아시죠? 네. 예. 2012년 5월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네. 이 판결 내용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그 일괄 청구권 협정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예, 그렇죠. 그 해결되지 않은 청구권이 남아 있다. 예, 그렇죠. 그런데 2013년 8월에 전범 기업이 재상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부, 박근혜 정부와 외교부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된 사안이라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당시 정부, 특히 청와대나 외교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판결을 지연시키고 뒤집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그때 관행으로는 심리 불속행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3개월 내에 확정 판결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게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이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추가 보상 입법을 한다든가 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을 받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이다. 예. 그 임종원 차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당시에 정부 측에서는 외교적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패소할 수 있다. 재선거 사건의 선거를 늦추고 전합의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기록돼 있고 그래서 청와대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 회의를 거쳐서 청와대나 총리실이 나서면 소문이 복잡하게 나니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담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아닌가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신 그 의견은 외교부 입장이 아니고 법률 전문가들의 간담회 토의 결과에 요약한 내용들이 흘러나가서 그렇게 보도된 것 같은데 그런데 청와대 논의를 거쳐서 외교부가 담당하고 그건 이후에 몇 년 후에 잠깐 예. 후보자가 그 이런 다자 외교 담당하는 2차관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가닥 정리한 건 사실 아닌가요? 저는 2015년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에 2-3년 동안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5년 6월 그 임종원 차장을
그 만났죠? 만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에 관해서 논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김현장, 소송되는 김현장이 요청하면 대법이 받아서 외교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그게, 그 12년 판결은 소부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그 대법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판결을 뒤집는 방식은 전원합의체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죠. 어떻습니까? 대부분 관행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임종훈 차장이 법관의 재공관 파견을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견을 그 듣고 실제 그걸 현실화 시켜줬죠. 그 부분은 그 오보가 돼 있고요. 저는 1차관 소관 상황이기 때문에 2차관으로서 해외 법관 파견 문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게 신문 보도가 마치 1차관 업무하고 제 업무를 뒤섞여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보도가 대법하고 정부 측 협상 창구는 후보자였고 차관이 후보자였고 아닙니다. 거기서 네. 임종훈 차장의 요청을 받고 불과 그 2년 뒤에 주은의 제네바 대표부 법관 파견이 현실화됐죠. 그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15년 8월 임종원 차장을 다시 만나서 의견서 제출 문제를 재협의했는데 초안을 그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정된 의견서를 받은 바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견서 소위 저희는 의견을 낸 적이 없고요. 자료를 제출했을 뿐인데 소위 말하는 의견서 제출이라는 제도가 2015년에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 개정을 해서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는 자료는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의 그러니까 민사소송 규칙도 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아는 바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처음 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이 수정안을 보내고 아니 초안을 보냈더니 수정안을 주고 또 수정안의 기초에서 의견서를 줬더니 재수정안이 오고 그야말로 짜고 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전원합의체로 전달될 그 정부 외교부의 그 의견서가 당시 법원으로 봐서는 판결을 뒤집을 만한 나름대로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 답안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전달되고 그랬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 거래자 짜고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고 전례가 없어서 어떤 양식과 형태의 문서인지 내용의 구체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가 알았습니다. 클리어하지 않게 그 정도를 물어본 거지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조율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절차를 다 거쳤지만 2018년 10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똑같이 12년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배상권을 인정하는 결론을 똑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사법농단 재판 거래가 정부와 대법 간에 불법적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은 대법 측의 정부 측 그 주역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한 것도 다시 한번 후속지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후보자님 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답변할 사항이 네. 있습니까? 저는 외교부의 차관으로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행동을 했을 뿐이지 그것도 어떤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의 일원으로서 그런 문제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김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 방금 뭐 이용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조태열 후보자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과거 임종원 법원 행정처장 및 유명한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이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분들은 이 빼앗겼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청춘 그리고 부당한 가혹행위 당한 것을 국가에서 인정받고 국가가 좀 감싸주길 바랬었는데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시게 된 데에는 이 배후에 부당한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공작이었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이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정말 정부가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이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그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돌아가신 피해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40년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국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그걸 의도해서 이루어진 결과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2015년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과 이 협의를 하신 것은 인정을 하셨는데요. 당시 외교부에서 의견서 초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직접 이것을 지휘 감수하셨습니까? 초안이라는 것은 내부 작업에 관여를 했죠. 그런데 최종 의견서와 달라진 내용들이 좀 있죠. 그건 당연히 처음부터 진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원 측과 소통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고 그런 적 단 한 번도 하시는데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종 의견서와 초안이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전혀 아닙니다. 예. 근데 외교부가 2015년 8월, 9월 그 다음 해 10월 이렇게 자신들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을 법원 쪽에 건네서 좀 첨삭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확인해서 임종원 씨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그럼 검찰 조사 내용은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검찰 조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을 뿐이고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초안이 갔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오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습니다. 그 사법농단 관련 재판 출석하셔가지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고 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진술했을 뿐입니다. 예, 근데 아베 총리도 그 판결이 나왔을 때 강제징용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65년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결했는데 그러면 후보자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의견에 동의하시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까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역대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 입장이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모든 한일 국회 정상화 이후 모든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거를 진술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간 합동 위원회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표문을 보시면은 그런 말이 없고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건 압니다만 민간 위원회 발표문에는 그런 일이 없고 다 확인 그 기존 입장을 확인했고 그 결과로서 추가 보상 입법 조치를 취해서 2005년부터 몇 년 동안 2차 보상을 해준 것은 바로 행정부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인하면서 취해진 후속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는 동의 안 하신다는 거 맞죠? 아니 동의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동의 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아까 협의했다는 부분 법원과 그 보도에 의하면은 임종원 차장이 하드디스크에서 강제 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라는 문건이 나왔고 당시 외교부의 일종의 민원성 문건으로 대법원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이러한 내용을 수시로 법원과 법원 측에 전달하고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 내부 문건에서 제가 아는 바 없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습니다. 그때 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외교 패러다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봅니다. 네.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경제와 안보 융합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경제, 안보 그리고 과학기술의 융합시대이다. 네. 그리고 외교부는 정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가장 그 앞에 나와 있는 최전선에 나와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큰 변화들이 지금 올해는 선거의 해니까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 같으면 미국 대선 향방에 따라서 그 정책 자체가 거의 정반대로 바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중국 같으면 지금 현재 자원 무기화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미국 민주당의 그 정책대로 동맹을 아주 중시하고 동맹과 함께 이 국제적인 관계 일을 풀어가려 하는 반면에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에서도 봤듯이 그 자국 이선 이익 우선의 그런 기조로 신고립주의를 더 강화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 정부와 그렇게 소통하지 않고도 밀어붙일 가능성도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그런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굉장히 상황이 유동적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외교부에서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가능한 인맥도 동원해 가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가지고 양당 민주공화 양당의 어떤 정책 변화가 움직임이 어떤지 그런 것도 살펴가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어 차원에서는 저 지난번에 이제 NCG 합의가 하고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뭐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호주에서 오커스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그 한미 그 핵협정 관련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건 그것 자체가 플루토늄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로 삼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일본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 내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용 후 핵연료들이 전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박병석 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충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루 살펴가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뭔지 또 거기서 얼마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기존 협정과 협의 틀 내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 지난 8월에 게르마늄, 갈륨 수출 통제하고 또 지난 12월 1일부터는 흑연 수출 제한하고 거기에다가 지난 12월 21일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니까 이제는 히토류에 대해서도 뭐 가공 기술 수출까지도 금지하는 지금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계 히토류 생산 거의 60%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히토류 가공 정제 산업으로 따지면 90%가 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그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은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뚜렷한 그 특징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여러 가지 파장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공급망 안정성이 위해가 되는 도전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중 의존도를 그 점에서는 줄이고 또 중국과 또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있는 걸 모색을 해서 그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협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도 이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는 뭐 상당히 협력할 의지가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부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사업 중에 중국 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게 전체 예산 중에 38% 정도 가장 비중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또 전체의 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 네. 지금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게 되면은 한번 살펴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법이 뭐가 있을지 또 정책적으로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안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태열 후보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이 2018년 10월에 결국 그 고법의 파기환송심 결정대로 고법이 확정됐죠. 네. 예. 그 후보자께서는 이 대법의 최종적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입장이 있지 않고요. 대법원은 우리 최고 법원이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 대법이 2012년도에 이 파기 환송 결정을 한 것과 같은 취지 아닙니까? 같은 취지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결정을 왜 늦춰달라고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대로 판단이 이저 대법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요. 역대 행정부 입장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문제를 어떻게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합당한 건지 깊은 고민을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아까 우리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소멸되지는 않았고요. 개인 청구권이 일괄 해결되었다. 소멸되었냐 아니면 법리 논쟁이 있고요. 일괄 해결되었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에서는 일괄 해결되었다는 것이 네,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고 아닙니다. 일괄 해결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청구권 소멸 여부에서는 입장을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민관 협의회의 최종 결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또 결론에는 그런 게 완전히 역대 일본 총리도 일본 국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답변을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개인 청구권 소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도 살아있다. 아베 정부 이전에요. 아베 정부 이전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뉘앙스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사람 자리에 있는 여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는 있고 소멸되지는 않았는데 해결됐다.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법의 판결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부담을 심각하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예. 외교적인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결정을 최종 결정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존중해서 제3자 변제안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2013년 이 고법이 결정하고 또 이 일본이 일본의 피고 측이 재항고를 하고 난 이후에 재상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판결을 계속 최대한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 그 사법논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죠? 그것이 법률 전문가 검토 결과 간담회 결과 요지를 제가 정리하면서 수정해 준 것이지 그러니까 외교부의 입장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때 그 문서는 아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건 외교부고 차관 아니십니까? 차관이었을 그러니까 자문을 구해서 그걸 정리한 문서입니다.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제가 수정을 해준 겁니다. 예, 판결을 최대한 미뤄달라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개월 내에 확정돼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여지는 있어야 되겠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네. 설사 그것이 외교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몇 달이 됐든 연기를 요청한다면 연기하는 사이에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이 수용해 줄 것을 외교적으로 노력해 봤습니까? 그거는 이전 정부에서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한일 관계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 정부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외교부 차관으로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을 연기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일본 정부에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이러이러한 취지니까 이런 취지를 수용해달라라고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외교적으로는, 묻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습니까? 그럼요. 예. 그거는 모든 외교 문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 만나신 적 있죠? 가끔 만났습니다. 재판 증언에 따르면 2015년 11월에 당시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이 김앤장 고문이었죠. 이 또 게다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응팀으로 활동하고 있던 유명한 전 장관을 만났다라는 것을 진술을 했어요. 이분을 만나서 오히려 역으로 설득된 것 아닙니까? 유 장관님은 제 외교부 선배이자 상사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점심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일반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냥 협의한 적이나 대화한 적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한 적이 없고요. 예, 제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어 피했습니다. 있는 김앤장의 변호사 메모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교부와 대법원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나?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 이것을 이제 유명한 전 장관이 조태열 차관과의 미팅 이후에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 있어요? 전 김앤장 대법 문건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유명한 장관이 이런 이 메모를 남기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이 도의적 책임 못 느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어떤 메모를 남겼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윤희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 후보자께 강제동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의를 하는 취지가 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고 이제 퇴직 이후에 다시 국무위원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지난 공직 중에서 후보자께서 했던 일이 잘못된 평가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또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하면 또 사과도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관여하거나 또 관여했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취지가 있다. 예. 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십시오. 먼저 말씀드릴게. 이 사법농단 사건이 있고 후보자가 증인으로 가서 진술도 했죠? 네. 법정에?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저는 외교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곤혹스러운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곤혹스럽다 정도로 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곤혹스럽다가 아니라 안마처럼 얽혀있어 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상권분립의 원칙에 반해서 행정부하고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헌법, 법률 등에 위반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외교부가 한 고민과 같은 일단 제가 말한 거는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사법농단 제가 말한 게 동의하세요? 안 다른 하세요?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거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말이죠? 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제가 일단 말씀드린 먼저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관여한 것은 제가 질문하더라도 네. 지금 대법원장부터 해서 전직 또 많은 고위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고 있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사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말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범죄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생각합니까? 뭐 그런 사건이 있는 거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 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왜 그렇게 말을 돌리려 하세요. 제가 그냥 아니요, 제 의견을 이 사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면 규정하고 그리고 나서 후보자가 관여한 거나 또는 외교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건 규정의 사법농단이라는 거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교부가 한 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이 문제에 관해서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변명을 하는 것이 공소사실에 있거나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피고인 중에 한 분이 네. 한 명이 우리 후보자를 만나서 대법원의 피고 측이 의견 제시를 하면 그러고 나면 대법원이 정부에 의견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 의견을 제출 방식으로 해서 이 재판을 연기한다.
라는 게 혐의이고 또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입증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인 외교부의 혐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큰 틀에 있어서 사법농단 사건이 수년간 재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런 사법농단 사건은 최소한 있어서는 안 된다 정도는 이야기하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그 앞에서 나와 있지만 후보자가 유명한 전 장관을 만난 것은 사실이죠. 네. 유명한 전 장관이 김앤장의 징용사건 대응팀이란 거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아무리 전직 상관이라 하더라도 안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런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닌데 제가 수십 년을 알고 지낸 가까운 선배를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안 만나요. 그냥 만나서 그 안 즈음에, 먹고 예. 그 즈음에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김앤장이 또 작성한 메모에 보면 후보자에 대해서 면담하고 또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대화해서 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네. 지금 어떤 말을 했냐가 아니라 네. 적어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전직 상관이라 하더라도 만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걸 지적한다니까요. 그걸 그와 같이 의혹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김앤장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적하면 하신 거는 제가 뭐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라도 수긍을 해야죠. 그다음에 앞에 메모 나왔잖아요. 그 네. 언론 보도도 나와 있지만 네. 그 메모 역시도 후보자는 의견을 취합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공직자가 자기가 작성을 하거나 수정을 했다 그러면 그 메모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토 간담회 결과에 빠진 부분이 있어 제가 추가해 주면서 수정을 해준 겁니다. 왜 그 메모가 중요하냐면 후보자는 선의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일련의 과정입니다. 네. 대법원이 이와 같은 것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외교부에 또 현안을 해결하고 등등을 해서 사법농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메모에 문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재판 그냥 충분한 시간 갖고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죠. 지금 외교부 입장에서 이 대법원의 재판이 좀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 시작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 좀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의도 무엇보다도 범죄의 그런 인식에 하에서는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부정한 위법한 범죄 인식하에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외교 관계를 걱정하는 게 어떻게 범죄 인식입니까?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열면 게 어떻게 범죄 인식입니까? 지금 네. 제가 공소장을 읽어드렸죠. 네. 비록 제가 보기에는 네. 후보자가 네. 형사 입건은 안 됐다 하더라도 네. 현재 재판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여가 되어 있어요. 네. 다만 직권남용이라는 법리가 후보자의 처지와 위치에 있어서 입건이 안 될 뿐이지 상당 부분 이 공소장이나 범죄 사실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커다란 엄청난 범죄인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면 후보자는 국민을 안 오는 게 맞는 거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 제철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태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후보자님, 네. 우선 외교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후보자님께서 내정되신 이후에 그 한번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전직 외교관들 속에서 대단히 이제 합리적이고 정말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난 분이시다. 다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후보자님께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부를 다 거치면서 가장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오랫동안 대사를 하시면서 정말 진영 논리에 잡히지 않고 오직 국익만을 생각해서 활동하는 그런 아주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제 판단이 맞습니까? 뭐 과분한 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후보자님께서 저 내정되신 다음에
후보자님의 책 자손과 원칙의 힘이란 이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네. 통상 저 일반적으로 이제 후보자로 내정돼서 저서가 있으면 국회 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보는데 내정되자마자 국회 도서관에 가니까 이 책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책이 지금 많이 읽혀져서 할 수 없이 저도 인터넷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았는데요. 지금 오늘 지금 그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내용을 쭉 보면 마치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일본 쪽에 가깝게 서 있다 뭐 이런 좀 인상을 주려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후보자님께서 이 2015년에 다자 무대 석상에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다자 무대에서 한국인의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역을 최초로 인정하는 이런 성과를 이뤄내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때 당시 어떻게 일본의 의지를 꺾고 세계유산위원회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셔서 일본으로부터 처음으로 이런 인정을 받아내셨는지 저는 진짜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진 않은 사건인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님의 정말 전문성을 보여주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저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때 이게 가능했죠? 뭐 그 피해자 여러분들의 그 인권과 그 권리를 보호해야 될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요. 또 한일 관계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에서 가능한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일본을 포위해서 압박해서 받아낸 결과입니다. 네. 이 책에 관통하고 있는 기본 자존과 원칙의 핵심은 후보자님께서 공직에 있는 전 기관, 미국이나 일본, 지어 중국과 같은 이런 대국들과 통상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지켰고 현장에서 어떻게 관철했느냐라는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칼럼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강제징용의 최종적인 해법은 결국은 정치적 해결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 후에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길만이 강제징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종착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자 변제 방안이 있고 이걸 또 초월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양국 정상의 최종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생각인가요? 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때 정부 발표문에도 첫 번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실제 이런 문제들을 국가 간에 양국의 정상의 정치적인 해법으로 결단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하면 독일과 프랑스 간의 관계입니다. 화해 조약을 맺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 대에 한국과 일본판 엘리제 조약과 같은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오랜 저희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서 더 전향적인 조치들이 계속 이어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게 이야기하면 지금 3자 변제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실행 단계에 있는데 또 이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강제징용 피행자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생존자, 부상자, 그다음에 거기서 사망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결국은 지원, 보상 문제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해결이 저도 최종 저는 종착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보자님께서 지난 공직에 있을 때의 그 역량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약간 국민들의 좀 더 인식을 좀 구체화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과 1965년 한일협정 이 청구권 문제에서 불일치가 있다. 이걸 조화롭게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이걸 조화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 기간 내에 어떠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고 그거 이행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일 간의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로 또 질의하는데 지금 많은 경우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판단하건대는요 우리는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우리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우리와 일본의 지금 지위가 완전히 그때 당시 수직 관계로부터 이제는 수평 관계로 섰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북한의 핵이라는 핵 보유라는 이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셋째는 중국이 그때 당시는 대단히 하위 변수였는데 이제는 제2의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추가드릴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줘서 고맙고요. 다음 박홍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이 강제동원 관련된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저도 좀 후보자의 답변이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냥 네. 가령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전해철 의원께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김현장 고문이었던 유명한 전 장관하고 만났는데 본인은 그 관련된 이야기는 회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아시죠? 이 유 전 장관이 후보자들을 만나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고 또 후보자가 대법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 기억이 있다고 또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김 위원장의 변호사가 이걸 다 메모하는 것도 좀 남아있고 그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방은 꽤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 전 장관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나가듯이 물은 걸 덕담 수준이나 뭐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뭐 한마디 정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지금 그런 그 자세가 계속 감추려고 하는 태도로 보여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고의 법률 대리인하고 부처가 만나서 소송 관련 진행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그래서 정부 관련된 의견들이 만약에 누설됐다면 이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더 자중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런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유념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해서 외교안보 라인이 이제 2기로 개각이 된 것인데 집권 이후에 대국민 사과가 매우 인색했던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그 유치 실패 이후에 부족 사과 라는 평가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인사인 만큼 저는 이 평가와 반성의 기초에서 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후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그간 외교 안보의 실책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다 해전문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외교부 1차관, 2차관이 다 무슨 장관하고 저가 국가안보실장하고 또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원장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몹시 실망스러웠는데 이제 후보자는 지금 이 외교안보 라인 중에 후보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외무고시에 가장 맏형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1기 이 외교안보 라인과 안보 라인과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다르게 할 것이다라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보시죠. 뭐 지금 외교안보 팀으로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친하게 친구처럼 지낸 분들이기 때문에 원팀이 돼서 서로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없는 그런 팀 스피릿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은 소통 원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과 무능의 문제가 더 컸죠. 1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말씀은. 그런데 저희와 국민들은 대체로 다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 무능과 안보 불안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엑스포 유치는 처참하게 실패됐어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반성도 없습니다. 미일 너무나 일변도의 편향적인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잦은 의전 실패도 다 꼽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크게 보면 이 뭐 서너 가지인데 이 부분을 외교부 장관으로 제대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지명 이후에 첫 메시지로 저는 한미일 밀착 외교에 치중된 그 한계도 지적하시면서 그러면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저는 양자 외교보다 그래도 다자 외교 또 통상 전문가라는 점에서 저는 후보자가 좀 균형제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워딩은 잘했다. 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교에 그동안 약해진 고리 이 정부 들어서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동안 일기 외교 안보라인은 김태호 안보실 1차장한테 밀려서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못 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가 최근 발언한 내용들 작년 재작년에 한 내용들을 봤더니 한중관계 전면 회복을 위해서 유념해야 될 첫 번째는 갈등을 유발하는 대외 메시지 이 발신에 섬세하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네, 예, 썼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 18개월 동안 대통령의 대중 메시지 신중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조에 입각해서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불필요한 대중 메시지가 저는 오히려 관계 악화시키는데 많이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가령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이펙 가지고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그러놓고 저 영국을 가지고는 영국과 큰 관계도 없는 대만 해협 문제, 남중국 해 문제 이걸 굳이 합의문에다 넣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정 간섭에 가까운 거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대통령이 중국 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소위 아 이건 노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에 이 나홀로 한중 정상회담 불발됐죠. 탈북민 대거 강제 북송됐죠. 또 한중일 정상회의 아직까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했죠. 이런 실책에 대해서 반성과 그다음에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2기 외교 안보라인이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한중일 정상회교를 조속히 개최하는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국 간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데 지난번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취임하게 된다면 최우선순위 과제 중에 하나로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역대급 순방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순방 갈 때마다 늘 잡음이 있었어요. 의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알다시피 의전 비서관들이 다들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외교관은 의전 비서관은 갑자기 방미 전에 사실상 경질됐고 그다음에 김승희 씨는 학폭 문제로 또 현재 비서관도 기자 출신으로 경험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부실한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을 두고 있는데 외교부가 그만큼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 이 외교 안보 라인이 비정성의 과잉 충성 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외교부가 과연 앞으로 이 의전에 있어서 중심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까? 뭐 의전 분야에서는 외교부가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인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 제가 읽어주려다 제가 참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지적하신 거 유념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무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입니다. 네, 후보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그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책임이 있는 분이다.
아,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기소되지 않고 그 피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지금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것은 재판 거래나 사법 농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은 아까 전해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저는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을 해보세요. 네. 그 똑같은 답변을 아니 그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법농단 아닙니까?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아, 외교부의 고민을 사법부가 함께했다. 같은 고민을 하며 국익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 어떻게 대응하지 합당한가를 같이 고민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외교부나 지금 사법부는 국익을 위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민을 했다. 네. 그렇지 이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아 그러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 정말 굉장히 그 경악할 일입니다. 지금 외교부가 2012년 5월 이제 원고의 승소 취지로 이제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대 판결의 확정을 보면서 이것을 좀 막아달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았죠, 그렇죠? 외교부가 당연히 받았겠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요구를 받은 게 없고 그. 그러면 알아서 우려를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고 저희는 네. 사법부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우려를 전했습니다. 전달을 받고 적극적으로 법원 행정처에 이제 고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달을 하셨고 재판 개입이 그때부터 이제 시도가 된 겁니다. 이런 그 어찌 보면 외교부, 사법부, 청와대 지금 이 안에 이 사법농단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카르텔이 대법원 판결을 이제 뒤집기 위해서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를 위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송달을 미뤄서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제 판결을 지연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2015년 1월에는 이제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서 외교부가 대법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터줬고 2015년 6월에 지금 그 후보께서 법원 행정처 차장을 만나서 의견서 제출에 대한 논의도 했고요. 그 이후에 2015년, 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2016년 10월 6일 김앤장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대법원에 촉구했고 그리고 11월 29일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부 의견서는 조태열 당시 우리 후보 차관 후보의 손을 거쳐서 이제 제출이 된 것이죠. 이 과정을 쭉 보면서 명백하게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사법농단의 그런 카르텔이 그야말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카르텔이죠. 예, 카르텔이 되었고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그 핵심 당사자로서 참 차관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계속 그 지금 그 유명한 전 장관을 만난 것에 대해서 계속 그냥 친분 관계에 의해서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한 전 장관이 법정에서 2015년 9월 후보자가 강제징용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준 기억도 있고 후보자가 대법원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놀란 기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지금 유명한 전 장관을 만난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데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후보자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법농단의 주요 인물로서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임종헌 사무처 법원 행정처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 관련해서 강제동원 판결과 법관 해외 파견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고 후보자와 만난 다음에 그 임종헌 차장이 대사에게
오스트리아 대사에게 전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서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다. 이참에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을 잘 부탁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임종원 차장과 지금 강제동원 재판과 해협 파견 문제, 법관 해협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 이 이메일이 지금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변명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모든 상세한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치 그러니까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재판 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재판 거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재판 거래가 되었고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후보자께서 기여하신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언급된 사항들이 틀린 게 많고요. 사실관계 오류도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다음으로 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 그 서면 질의를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잘 몰랐어요. 부친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배운 그 얇은 사 뭐더라?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승무. 네. 제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조지훈 시인이 부친이시죠. 네. 근데 이제 조지훈 시인이 이 순수 문학도 하셨지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낸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반일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해방 낸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일부 친일파들을 같이 등용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도 생각이 다르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그 이승만 대통령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부친이 돌아가신 게 어릴 때 돌아가셨죠.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면 부친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대화하고 이런 자리는 별로 없었겠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성장하셔가지고 네. 우리 후보자의 가치관, 국가관 이런 걸 형성을 할 때 아무래도 부친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훑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은 걸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계시니까 아버님의 인식과 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있는 대로 기억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이 과보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 참여를 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님의 업적이 가장 뚜렷한 분야가 외교고 외교에서 최소한도 전직 외교관 하나쯤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꼭 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선친이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분의 아들인 제가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인 메시지도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애들 키우지만 자주 싸워요. 자식들이 뭐 아버지 생각하고 똑같다는 것이 시대가 바뀌는데 저는 뭐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제가 여쭤보면 잘했다고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저희 형님 두 분하고 의논했는데 저희 형님 두 분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뭐 아버님이 잘못하셨어도 후보자께서는 그 길로 가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뭐 아버지랑 싸울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런 흠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대일 관계는 굉장히 강한 반일주의자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물론 조지훈 시인이 봤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조지훈 시인과 큰 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조지훈 시인이 보면 이제 반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좋게 평가하다가 한일협정 들어가서 좀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내린 저희 아버님의 판단이고 저는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또 역사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뭐 대학생들이 다 나와서 데모했잖아요. 한일협정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게 63 자태였고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하는 게 애국이고 지금 일제시대 때도 아니고 그 해방된 지 뭐 7, 80년 지났고 한국과 동일한 동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그 아무튼 후보자의 부친의 삶에 대한 존중, 이해 그러면서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은 저는 굉장히 좋은 좋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흥미를 끈 게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 직후에 재밌는 시를 썼어요. 김일성 만세. 이제 김수영 시인의 시 내용을 보면 김일성 만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고 자유다. 거기에 조지훈 시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조지훈은 내 입장에 동의 안 해서 유감이다. 조지훈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지훈 시인은 반일이었고 동시에 반북이셨던 모양이에요.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시대에 거의 다 똑같았겠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볼 때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김수영 시인이 김일성 만세 시를 쓴 거고 조지훈 시인은 그래도 안 된다. 김일성 만세라는 것은 불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뭐 김수영 시인의 시 속에 표현된 거니까 그걸 제가 뭐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두 분은 동시대 같은 연배 시인으로 지금 추앙받는 두 분이고 한 분은 진보적인 쪽에서 더 색깔이 짙었던 소위 자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저기 보수적인 그런 색채 사상과 그런 체계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 두 분이 하나의 정신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두 거목으로 평가하는 그런 논문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회는 그 두 날개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게 최근에 그 제가 흥미롭게 본 미국 그 의회 청문회에서 하버드, MIT 그리고 유펜인가 펜실베니아 대학 세 명 총장이 나와서 이제 대학가에서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해서 호되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반유대주의 일종의 혐오 발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징계해야 되냐 학칙으로. 그러니까 총장들이 다 멈하죠. 표현의 자유라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가면은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 내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한 두 분이 잘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지만 또 혐오 표현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관계에서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 한중관 대단하겠다고 했지만 한미관계도 연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핵 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바이든 정부하고는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보관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맥도 예. 동원을 해야 되겠죠. 예.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엽 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앞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강제동원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 행정처장과 후보자가 협의를 계속했다. 문서도 주고받았다.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 문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형식과 의견서를 비롯해서 예.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전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상의 그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데서 실무선에서 전달한 거고 실무선에서 받은 것으로 그 얘기를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강제동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 행정처장과 후보자가 계속 의견을 나눴고 협의를 했고 문서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의원님의 의견에 제가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최소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냥 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그냥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거짓말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자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농단 건의 사건의 공소장에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공소장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 공소장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검찰이 조작한 겁니까? 재판부가 판결을 하겠죠. 이 당시에 이 수사 책임자가 누군 줄 아세요? 모릅니다. 네. 윤석열 현 대통령. 그래서 후보자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해서 사법농단건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2022년 9월 7일자 매일경제 기고문을 내셨던데 그 내용에 봤더니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극히 민감한 문제로서 식민지 지배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덮어둔 것은 건설적 모호성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맞지요? 네. 네. 그러면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은 덮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은 덮어두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지 못하고 간 결과가 이런 어려움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덮어두는 것이 건설적인 모호성을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 덮어두고 가자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적 모호성이라는 건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양측의 네. 이견이 충돌해서 그러니까 합의점을 외교적으로, 못 찾을 때 외교적으로 필요하니까 골파구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설적이라는 뜻이 네. 그 덮어두는 게 건설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본의 지금 현재 극우 세력들이 식민지 지배의 끊임없이 정당성, 합법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성 문제는 우리 외교부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고문을 써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읽히셨으면 제가 뭐 잘못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시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3자변제안에 대해서 네. 사법부에서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탁 불수리 그 문제에 관해서 예, 공탁도 그렇고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리적인 검토를 다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이미 그 3자변제안 그 공탁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 뭐 항고 절차를 거쳐서 더 법원의 의견을 구할 끝났으니까 문제가 것입니다.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3자 변제안을 지금 현재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이 해법을 기초로 앞으로 계속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고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자 변제안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사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요? 항고 절차도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법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건가요?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지금 제3자 변제안 이외에 돌파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 해법에 기초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판결한 건 아시죠? 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입니까? 그 문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양국 관계의 또 문제, 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해법이 제3자 변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그 지금 그 후보자께서 계속 답변하는 게 전혀 다른 얘기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계속 하고 있어요. 본질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주관이 없는 거고요. 소신도 없는 거고. 아니, 본질 문제를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계속 답변하는 걸로 보면은 사법부의 존중,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 청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이 살아 있다라고 이미 지금 판결이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그리고 이미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아 이제 3자 변제안 지금 공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항고심이나 대법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건 공탁 불수리의 문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 협정 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의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중심과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소신의 문제라기보다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 제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제 모두 발언문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게 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외교관계의 키워드죠. 네. 그 영어로 표현하면 피봇 스테이트. 피봇을 스테이트라고 그죠. 그런데 그 피봇이라고 하는 거에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시죠. 네. 예, 뭐 그러니까 회전이나 균형의 중심.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 질서에서 국가 간 세력 분배와 안정성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국가, 중심되는 국가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진행되는 거를 보면은 그러냐 아니면은 지난 정부의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이제 윤석열 정부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종중 중국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지고 한미일 관계가 훼손됐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념 외교, 가치 외교를 중심으로 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또 다른 그 피벗 스테이트가 아니고 또 다른 표장 외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 또한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물론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고 깊이 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미중 러일 사이에 끼어 있는 주변국으로 인식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뭐 지정학적 환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특히나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 요즘에 특히나 북핵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요.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북미 간의 문제로 치환이 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져 버린다.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꽤 많은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무 성과가 없는 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국제적 사안에 대한 발언권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네. 한국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건 이제 초창기에 하마스의 테러와 같은 예, 테러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을 빙자한 이스라엘의 테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희생자들이 2만 명이 넘게 죽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건 결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명으로 규탄도 했고 행동을 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의견들이 나오듯이 독도 일본의 독도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좋아지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입장의 차이를 가질 건 갖고 해야 되는데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 윤석열 정부나 외교부의 입장이 너무나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단 말입니다. 뭐 지금 어려운 그 한일관 경색된 한일관계를 지금 풀어가는 과정이 아직 있고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서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지금 잔이 다 찰 수는 없겠죠 아직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한일 협정에 따른 청구권에 대한 인식 이 문제도 이제 거기서부터 연장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 이거 법화병의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께서는 65년도 한일 청구권 그 한일 협정으로 해가지고 다 소멸됐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예. 그 협정으로 불법행위는 있었습니까? 일괄 해결됐다라는 게 역대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눠가지고 보자고요. 그 불법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불법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네. 개인 청구권 문제 그 문제가 청구권협정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을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해서 나뉠 수가 있는 건데 네. 불법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식민지가 불법행위였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요? 그거는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1965년 국회 정상화 협상 때부터 취했던 우리나라 지금은 입장입니다. 65년 이후에는요. 계속이죠, 그건 당연히. 지금도 불법행위는 있었던 거죠. 다만 일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덮었다는 제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일본도 최고재판소에서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가 개인 채무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그렇지 않죠. 일본이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거는 뭐 예전 그 얘기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외교부에서도 나와가지고 국회의회 하원의원에 나와가지고 중의원에 나와가지고 발언한 것들도 아주 많이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말씀이고 식민지배 다른 게 아니죠. 그거를 그렇게 따르게 해석하시면 그거야말로 후보자께서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65년도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했던 이름이 뭐냐 민머씨인데 이름을 지금 여기 갑자기 찾기 힘드네요. 하여튼 이분이 그때 91년도에 그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전후 보상 국제 포럼에서 거기 참석해가지고 한 발언을 내용을 봐도. 당시 자기가 65년도에 그 비서관 생활을 할 때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가 해결될 수 있냐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라고 하는 기록들 그리고 일본 측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와, 이거 다양한 기록들이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최종 발표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발표문이 우리의 입장이고 또 역대 행정부가 취했던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견해들은 참고만 될 뿐이지 최종적인 입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게 말씀드릴 텐데요. 네. 2019년 10월에 외교부 생산부서 이걸 복사해 드릴 테니까 네. 이거 보시고 이거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예,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쭉 해봤습니다. 외교부 조직 내에서도 역대 많은 선배님들 중에 우리 조태일 후보자가 매우 신망이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정말 훌륭한 분이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여당의 외통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로 이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이 후보자가 당시에 외교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차관을 지내고 우리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게 아니고 그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중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주 유엔 우리 한국 대사를 언제 임명받았습니까? 2016년에 받아서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니까 훈장도 받았습니다. 공직자로서 훌륭하다고 그래서 황조 근정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공직자 임명을 할 때 주 유엔 대사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아마 후보자에 대해서 면밀한 인사 검증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직원이 준 거에 의하면 공소장에 제가 누구랑 공모했다는 얘기가 없다고 지금 직원이 저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주당님 그렇게 말씀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주요한 외교 이 공관장 특히 이제 유엔 대사 임명을 할 때는 철저한 인사 검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훈장을 줄 때도 이게 최고의 상인데 당연히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 중책을 맡고 훈장도 받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니까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이 재외국민들의 투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재외동포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재외동포들도 이제 곧 투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재외동포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먼저 마쳐야 됩니다. 후보자는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 지금 이제 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재외선거인들이 등록한 등록률이 11.3%밖에 안 됐습니다. 21대 총선의 경우는 8%만 등록을 했습니다. 해외 동포 유권자가 동포 750만 명 중에서 약 20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대통령 선거나 총선 그때 투표를 하는 투표 유권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은 해외에 200만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해외 동포 투표를 해보면 등록률도 매우 낮고 또 실제 투표하는 비율은 더 낮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 주권,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주권 행사를 원만하게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동포들이 투표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매우 어렵습니다. 거리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LA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이 선거구역이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그 북부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있으니까 그런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아리조나주 일 전체를 LA 총영사관이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우리나라 영토의 10배 됩니다. 아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 전 영토의 10배나 되는 그 면적을 LA 총영사관이 선거할 때 관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표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투표소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토의 10배인데 동포들이 실제 투표하러 가는 장소는 열 군데밖에 없어요. 1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동포들이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투표하러 가려면 휴가를 내가지고 우리는 국내에는 공휴일이지만 거긴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휴가를 내서 비행기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몇 시간 달려가야 겨우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인데 우리 주권 행사를 동포들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런 문제 해결하려면 우편 투표라든가 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상당히 해소될 것 같은데. 예, 우편. 예. 예. 네, 뭐 인터넷이나 우편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한번 뭐 이번 법으로는 모르겠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저는 검토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후보자로 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역대 정권, 우리 한국의 정부의 역대 정권의 교체가 되고 가장 그 급변하고 그 뒤집어지고 한 분야가 외교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5년 이제 단임제가 된 이후에 전 정부에 있던 외교 정책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임기 내에 뭔가 이런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외교 문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정부의 어느 정부를 떠나서 통틀어서 한국 외교 정책의 결함과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제 지난 정부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있던 걸 다 뒤집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임기 내에 뭔가 아무리 이제 선의로 해석해서 다른 정략적 의도가 그런 게 아니고 잘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 후보자께서 이거를 뭐 성큼 인정하시는 어려우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도 나름의 그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저 성과를 또 내야 될 또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그걸 관찰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치로 비치지 않으려면 정권이 바뀔 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외에도 한 정권 내에서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그 가치 외교, 뭐 그 미국과의 동맹,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건 알고 있고 당연히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또 외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너무 내세우다 보면 선명한 건 좋은데 섬세함이나 정교함 또 복잡한 역학관계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의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섬세함을 잃고 정교함도 좀 소홀히 하고 그 성급하게
막 밀어붙이다 보면 우선 대외적으로도 여러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자꾸 스텝이 꼬이고 국내에도 사실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가 돼야 좀 더 힘있게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반대파에 대한 설득 이거는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선명성보다는 섬세함, 정교함 여기에 좀 치중을 둬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임기 중에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좀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혼자 뭐 모든 혼자 하는 일이라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인내력을 갖고 좀 밑바탕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그 노력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여러 역학관계 기존에 있던 관계도 존중하면서 살펴보면서 좀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정부 내에서 지금 과기부나 기재부와의 관계, 협업관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예산이나 정책이나 외교부의 그 지난 외교부 저 박진 장관이나 그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하려고 하는 여러 일정한 구상안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외교부나 이런 데서 댓글이 많아요. 엔티하게 생각하고 네. 정부 내에서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 부분 지금 과학기술 이슈는 다 글로벌 이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그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 필연적으로 과학기술 외교를 아주 촘촘하게 튼튼하게 구축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부 내 네. 그런 조율 관계가 잘 안 돼서 네. 이거에 대한 보관이 있습니까? 뭐 부처 간 협업이 잘 안 되는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좀 약간 문화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서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부가 어쨌건 과학기술 외교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보고받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시작한 그런 일들을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다른 부처하고의 협업관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예, 예.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했는데 잘 안 되는데 결국 정부 내에서 협업이 안 되는 건데 이걸에 대한 협업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좀 구상하고 또 과기부 쪽 장관님이나 네. 과기부 쪽 또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이 글로벌 이 과학기술의 기능 그냥 말만 멋진 거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라도 실제로 운영하려면 정부 내에서도 아주 정교한 협업관계가 구축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네. 안 돼요, 잘. 네. 외교부 내에서도 저 조직적으로 과학기술 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도 저 과기정통부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국무부만 해도 지금 과학기술 국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정부 내에서 그 국무회의에서나 등 정부 내에서 그거에 대한 설득과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찬 등을 이유로 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